라인 인터섹션 2D에 대해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선분에 대한 교차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차하는지 안 하는지 교차 여부를 검사하는 함수인데, 일단은 교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교차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분이 두 개가 있으면은 교차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연립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방정식을 각각 두 개를 구하고 방정식을 각각 두 가지를 구하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선분이 두 개가 있으면은 얘에 대해서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 얘에 대해서 방정식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두 개에 대해서 연립 방정식을 구하면 얘의 교차점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교차점을 구한 다음에 얘에 대한 선분 안에 그 교차점이 존재하는지 검사를 하고 얘 선분 안에 교차점이 존재하는지 검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교차하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비유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 텍스트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UV라는 이제 비유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제 방정식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선분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뭐 PQ라고 P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Q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비율에 대한 점을 여기는 이제 0, 그리고 0에 대한 값이 들어가면 P의 점이 되고, 점점씩 커져가지고 1까지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얘가 1이다. 하면 Q다. 이 비율이 된 건데, 이 사이가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점이 도출이 된다. 이 방정식을 표현한 게 이건데, 보면은, 만약에 이제 0에 대한 점이 들어갔다, 0의 값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1-Q가 0이 되겠죠? 이 X라는 값이 비율이 되고, 0부터 1까지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했을 경우에 1이 되니까 1 곱하기 P가 되니까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곱하기 0이 Q잖아요. 0 곱하기 Q니까 0이 되고 결과적으로 P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이 된다 라고 하면은 1-P면 1이면 0이 되고 앞에 있는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Q니까 결과적으로 Q의 값이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X 값이 0부터 1 사이에 대한 값이 나오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PQ에 대한 선분의 안에 있는 점이 되겠죠. 0과 1 사이에 대한 그 비율의 방정식이 되겠고, 이제 이거를 교차에 대한 점을 구하려면 일단 선분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 선분에 대한 두 개에 대한 방정식을 구한 거고, 그러니까 얘는 PQ에 대한 선분, PQ에 대한 선분 0과 1의 비율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고, 얘는 RS에 대한 선분에 대한 RS 선분의 그 0과 1 비율의 방정식이 됩니다. 각각 PQ와 RS의 선분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개에 대한 값이 같으면은 교차한다고 보면 되겠죠. 값이 같으면 왜 교차한다고 보냐. 보면은 얘 U의 U나 V라는 값은 0과 1 사이에 대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얻는 값은
그 0과 1 사이에 대한 값으로 선분 위에 있는 점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이 값은 정점이 되겠죠. 그 정점이 같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차점이 된다는 거죠. 교차하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두 개에 대한 점을 요 두 개에 대한 방정식으로 각각 치환을 시켜서, 치환을 시키면 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값이 밑에 두 개에 대한 걸로 바뀌었는데, 이 P와 QRS, PQRS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Y라는 좌표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X와 Y에 대한 그런 점을 구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UV에 대해서 X와 Y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X와 Y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니까, 구한다라기보다, 것을 구해줘서 정점을 구해주고 0분의 1에 대한 값이니까 x와 y를 구한다기보다 이 px와 qx에 대한 점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uv에 대해서 이제 치환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uv가 0부터 1 사이에 대한 값으로 그 점을 구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p와 x와 r의 x는 정해진 값이고, 그리고 0부터 1 사이에 대한 값으로 그 p와 q의 선분 사이에 대한 값을 구해주니까 uv에 대해서 이렇게 치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uv에 대해서 치환을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이 두 개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 경우에 이 값이 나오게 된 거죠. 이 값으로 해서, 이 UV에 대한 값으로 해서 이제 교차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보면 UV가 0과 1 사이를 벗어나면 교차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이 점이 되겠죠. 끝점. 그리고 1이다 라고 하면 이 끝점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교차를 한다. 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대한 이 점, 이럴 경우에만 교차한다고 판단을 하고, 0과 1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교차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분모가 0이면 평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즉, 이 값이 0이면은 평행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일단 이거는 도출하는 값이죠. 도출한 값인데, 이제 분모에 대한 것만 보게 된다면, 두 개에 대한 점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평행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고 얘를 R이라고 하고 얘를 S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에 대한 Y에 대한 길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하고 요거에 대한 S에 대한 길이 요 길이 두 개를 곱하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뭐 주면 얘 길이하고 다시 보면 얘 길이하고 두 개를 곱하고 그런 다음에 얘에 대한 길이하고
얘에 대한 길이하고, 그런 다음에 얘에 대한 길이하고, 곱해서 빼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가 평행을 하다고 한다면 얘 길이하고 같겠죠. 그리고 얘 길이하고 같겠죠. 결과적으로 두 개를 빼면은 0이 되게 됩니다. 즉 평행을 하면은 0이 되게 됩니다. 분모에 대한 값이.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이제 평행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제 분모 분자가 모두 다 0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1차게 되는 거죠. 교차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 교차 검사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 분모에 대한 부분이 있죠. 분모에 대한 부분이 이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분자에 대한 부분이 각각 분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게 되겠죠. 이두 개가 되겠죠. 이두 개에 대한 게 위에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를 보면은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평행이 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바로 리턴을 시켜주는 걸볼 수가 있고. 분모가 0인데도 만약에 분자가 동일하다. 분자도 모두 다 0이다. 동일하다라고 본다기보다 분자도 모두 0이다라고 한다면 둘이 이제 일치하니까 true라고 해주고, 평행할 경우에는 패스를 리턴시키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구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요 계산을 해주는 거죠. 요 계산을 해줘서, R에 대한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 대한 값이고, S에 대한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 대한 값일 경우에, 두 개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를 확인을 하는데, 일단은 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교차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교차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거 자체가 일단 비율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데, 보면 이제 A, B에 대한 사이에 대한 거리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R을 곱해주잖아요. R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 사이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값이죠. 원래에 대한 원본에 대한 선분에 대한 길이에서 비율에 대한 값을 곱해서 이제 떨어진 정도를 교차점. 만약에 뭐 A에 대한 점이 있고 B에 대한 점이 있는데, 두 개에 대한 선분이 있고 이제 A에 대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0부터 1 사이에 대한 값으로 비율 값을 구해서 곱해주면 교차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구해준 거고, 만약에 이제 이 0과 1 사이에 대한 값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교차하지 않으니까 거리는 이제 0으로 둔다. 교차점이 없으니까 교차점까지에 대한 거리가 0이니까 0으로 해주고 패스를 리턴을 시켜준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R에 대한 것도 동일한 거고요. 동일한 건데, 이제 교차점하고, 뭐, 교차점 같은 경우에를, 교차점을 더 구해준다고 볼수 있겠고, 교차점 같은 경우에는 A에 대한 위치에서, B로 향하는 벡터에다가 비율을 곱해줘서 그두 개를 더해주면 교차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넘어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점이 두 개가 있으면은
정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얘에 대해서 반원. 뭐 정점 얘를 A라고 두고 A라고 두고 그리고 얘를 B라고 뒀을 경우에 요거에 대해 이제 반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둘 사이에 대한 거리 둘 사이에 대한 거리가 이제 충돌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둘 사이에 대한 거리를 구하고 이 거리를 구했으면 반지름을 더한 거와 더 작다라고 하면 이제 충돌이 난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해준다고 보면 아니, 그걸 해준다고 보면 될것 같고 소스 코드를 보면은 X-X하고 between center 둘 사이에 대한 거리 Y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둘 사이에 대한 거리를 구해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에 대한 좌표가 2D 좌표니까 얘가 이제 XY이고 얘가 뭐 X-X- 뭐 Y-다 라고 한다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피타고라스에 대한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구하고 요거를 구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제곱을 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걸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거리가 두 개에 대한 반지름의 크기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충돌이 난 거를 충돌이 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충돌이 났다면 true를 return 시키고, 충돌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pass를 return 시키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개 변수를 다르게 보내주는 거고, 동일하게 실행된 함수이고요. 넘어가서, 포인트 인 서클 안에 포인트가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건가? 예, 그걸 검사하는 거네. 그걸 매개변수로 원의 중심하고 그런 다음에 원의 반지름, 그런 다음에 이제 포인트에 대한 점을 구해서 원의 중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정점에 대해서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가 반경, 원의 반경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충돌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rue를 return 시키고, 아닐 경우 이제 패스를 return 시킵니다. 그런 함수이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함수이고, 넘어가서,